헤드셋을 껴야 헤드셋 안으로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. 대박 신기함. 아, 너 이거 부를 거야? 아니, 제가 유자 장난감을 샀는데 박스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큰 게 온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더니 장난감이 이만해. 근데 유자 관심을 갖고 있어. 이거 치우자. 아, 원래 이 잠자리만 좋아해가지고 혹시나 관심 생길까 하고 한 건데, 어, 유자가 관심을 갖는다. 유자의 미니 그늘. 저거 소품으로 쓰는 꽃이랑 풀 이런 건데, 저 밑에다가 유자가 좋아하는 캣타워 자리를 놔뒀더니 딱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앉아있어요. 걔 왜 하루에 한 군데씩 그루밍을 한 군데만 조지지? 자고 싶은데 언니가 귀찮게 해? 어쩔 수 없어. 자라, 고양이.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제가 엄청 귀여운 걸 하나 샀거든요. 본디자인넥이라는 쇼핑몰을 샀는데, 제가 평소에 자주 들여다보는 쇼핑몰이거든요. 진짜 예쁜 게 많아요.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위에 발레리나가 있어요. 어? 이 밑에 이렇게 소품 넣을 수 있는 작은 수납장도 있고, 여기 생각보다 되게. 와, 진짜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근데 얘가 플라스틱이라서 솔직히 막 튼튼한 느낌은 들진 않는데, 아유, 너무 예쁘잖아. 미쳤나 보다. 이따가 신세계 가자. 가자, 가자. 하고 싶은 거 있어. 바이커 슈츠? 그 레깅스인데 반바지 레깅스. 그거 왜 나왔어? 아, 이번에 니트를 하나 샀는데. 아, 그거랑 같이 입은 거죠? 어, 이쁠 것 같은 거야. 실망하고 안 먹겠다고 다짐했지만 영희권 다른다고 믿어본다. 아, 연근 그래요. 저 주세요. 연근 에너지 소고버섯 맛있어? 그럼 내 것도 먹어. 이게 뭔지 알아?
진짜 커피. 아씨. 아씨. 제가 목걸이를 하나 샀거든요. 언박싱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 평소에 액세서리 잘 안 하는데 뭔가 목걸이는 좀 할만하잖아요. 반지 같은 거는 손에 걸리적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잘 안 하는데 마침 또 인터넷 구경을 하다가 예쁜 걸 발견해가지고 샀어요. 무슨 목걸이냐면 바로 구찌입니다. 이거는 그 요즘에 쇼핑백 대신에 이런 에코백 같은 파우치를 준대요. 짠! 이렇게 초록색 박스가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공홈에서 샀는데 사실 공홈에 이게 그 끈 길이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고민을 좀 했거든요. 큐빅이 달리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체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이거 실버고 생각보다 길이를 길게 해서 할 수 있네요. 전 길이가 긴 거리가 좋아서 이거 마음에 들고 제가 목이 좀 굵은 편이라서 웬만한 그 좀 저렴한 목걸이들은 다 목이 낑기거든요. 긴 걸 섞을 수 없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지금 한 요 정도? 끈 빼가지고 매스. 마음에 들어요.